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2학년 성가혜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과 독일의 자국어 교육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언어 교육이, 국어 교육이 어느 정도 거기에 기여하나,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것이고요. 제가 주로 비교한 두 양국의 교육과정, 텍스트, 수업 활동, 평가, 이 기준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과 한국의 자국어 교육을 비교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는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독일일까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먼저 영상 한 편을 예전에 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릴까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영상을 통해 보면 독일이 예전에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암기식? 그리고 선생님께서 앞에서 판서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베껴 적고 하는 식의 그런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후에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이제 독일 내부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다고 해요. 교육을 통해 과연 올바른 사람을 기르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후에 교육의 모습이 좀 바뀌어서 지금은, 앞으로 보실 텐데요. 우리나라와는 되게 다른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교육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에는 매우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국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차이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독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국어 교육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이 비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할까 고민고민하다가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입시 위주로 돌아간다든지 뭐 되게 지식과 이론을 습득받는 게뭐 교육에 주로 이루어진 형태? 이런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저는 제가 관심이 있는 국어 교육으로 끌어들여서 과연 국어 교육이 그런 면에 있어서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왜 그걸 가르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시 시스템에 맞게 국어 교육도 그런데 필요한 걸 가르치고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정말 효과적인 수업이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국어 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학에 와서 그 국어 교육을 그동안 받아왔던 국어 교육을 통해 말하거나 글 쓰는 능력이 잘 갖춰졌는가 싶으면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국어 교육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과 독일의 자국어 교육을 앞으로 이제 교육과정, 텍스트, 학습활동, 평가 이네 가지 요소를 통해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중점은 바로 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교육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은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해당은 할 문제고요. 창의성은 텍스트를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먼저 독일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학제를 말씀드려야 할것 같았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룬트슐레라고 초등교육이 있고, 여기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중등교육 기관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나지움이라는 게 이제 독일의 인문계 중등교육 기관이고, 그다음에 레알슐레랑 하우프트슐레는 실업교육 기관이고, 게잠트슐레는 그 둘을 종합해놓은 종합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과정 문서를 비교해 볼 텐데요. 일단 한국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거는 아직 2009 교육 개정, 교, 개정된 교육과정도 나왔는데, 그거는 2011년 3월 1일에 처음 시행돼서 아직 채 1년도 시행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7 개정 교육과정이
현재 많은 학교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걸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의 국어과 교육과정 목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와 나와 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와 나를 보면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 나에도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독일의 국어과 교육과정 목표를 보면 김나지움의 중등 교육과정 목표를 살펴보았는데 독일은 아시다시피 우선 주 연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주마다 각 주마다 학제가 약간씩 달라요. 교육과정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데는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선택해서 했고 네, 이거는 그 주의 교육과정입니다. 가와 나를 보시면 여기서도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여러 능력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독일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한국처럼 가, 나, 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줄글로 되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부만 실어 놓았지만 두 교육과정에서 모두 비판적 읽기랑 창조적 읽기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은 두 교육과정이 비슷한 목표를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 교육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잘 실현되고 있는가? 아무래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텍스트랑 평가랑 학습활동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일단 국어교육에서 다루는 텍스트랑 독일의 자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텍스트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둘다 9학년, 10학년 국어 교과서에 담겨 있는 담화를 통해 비교해 보았는데요. 한국은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있는 이 교과서에서 주로 시, 뭐 소설, 그다음에 설명문, 논설문 이런 식으로 주로 문학 있잖아요. 시, 소설, 수필, 희곡 같은 문학의 설명문, 논설문 정도가 국어 교과서에 사용되는 담화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 독일의 국어 교육에서 다룬 텍스트는 좀 많이 다양했어요. 왼쪽에 있는 9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교실에서 컴퓨터를 이라는 첫 단원을 보면 학생들의 일반 대화글도 있고 실용문도 있고 정치인이 쓴 되게 전문적인 좀 고난이도의 글도 있고 어떤 미래 상황을 상상해서 쓴 상상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우리나라의 문학과 비슷한 과목이라고 볼수 있는데 10학년 독서 교과서를 보면 신화 비교학이라는 단원 중에서 거기에 되게 많은 담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보면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다루는 담화문들이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신화 사전에서도 있고 괴테의 시 또는 현대 작가의 작품, 나의 카프카가 쓴 어떤 에세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알게 된건 독일에서 다루고 있는 텍스트는 그 특징을 간텍스트성과 간매체성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간텍스트성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접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고 간매체성은 여기도 보면 여기선 잘 제시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단원에 보면 영화 스크립트도 있고 무슨 CF도 있고, 음원? 음반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글만이 뭔가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도 과거시대 작가뿐만이 아니라 현대 작가, 외국 작가의 작품도 다루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다루고 있는 텍스트가 좀 폭넓고 다양하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수업과 학습 활동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두양 국가의 활동을 비교해 볼수 있었는데요. 제 받아쓰기라고 해놓은 게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교사가 어떤 작품이라든지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그걸 받아 적고, 아, 저게 답이구나. 저게 이걸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이구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구나가 아니고, 저걸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쓰고 외우잖아요. 그래서 받아쓰기라고 해놓은 거고. 생각의 틀이 존재한다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정해진 답과 지식과 이론에 대한 그리고 일반적인 해석, 보편적인 해석. 그러니까 통설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학교에서 배우고 학생들은 그게 전부인
걸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수업 내용이 지식과 이론을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고요. 근데 독일에서는 받아쓰기가 아닌 쓰기 활동이 되게 많았어요. 주된 수업 학습 활동이었는데, 문학에서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상력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 및 생산 지향 문학 교수법이 독일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상상력, 비판력, 창의력을 토대로 글 쓰는 작문 활동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이러한 쓰기는 단순히 그냥 뭐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되게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여러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쓰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평가에 있어서도 뭐 객관식 평가가 아닌 모든 평가가 서술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독일 교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쓰기 활동을 하게 하는 문제들을 보면 되게 주체적인 사고를 해야 하고 본인의 감상을 묻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신화 비교하기 단원 있었잖아요. 프로메테우스 있었던 그 부분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프로메테우스와 카산드라의 대화 파트너로 해서 남성적 태도와 여성적 태도에 대한 논쟁을 구상해보자. 어떤 볼커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쓴 프로메테우스라는 시에서 분명히 괴테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연결점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되게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어떤 한 가지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립하게 하고 감상을 정립하게 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국어교과 평가 방식을 이제 비교해봤어요. 이러한 시험지 되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되게 십수년간 보아온 시험지잖아요. 네. 여기 보면 오지선다형, 뭐단 하나의 정답이 있고, 물론 복수정답이라고 해도 그 복수정답인 게단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OMR 기계가 채점을 하고, 물론 요새는 서술형과 주관식이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정해진 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럼 독일에서의 국어교과 평가 방식이 궁금해지는데요. 이거는 구른트슐레라는 아까 초등교육 수준에서의 4학년 시험입니다. 그림이 제시되고 문제가 다음 그림을 보고 어울리는 우화를 창작하고 마지막에 총 단어수와 교훈을 별도로 쓰시오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런 어떤 한 과목에 있어서 시험 문제가 딸랑 이거 하나 나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서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서술형 문제고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할 거예요. 글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이야기를 계속 연결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사가 되게 상세하게 채점을 해줘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학생의 답안과 그거에 대한 교사의 코멘트를 읽었었거든요. 근데 막 점수를 매길 때 텍스트의 구성이 일단 시작, 내용, 끝이 잘 연결됐나. 뭐그 각각의 어느 한 부분에만 너무 치우쳐진 건 아닌가 그런 거랑 적절한 형용사와 동사의 활용 정도, 뭐 중복된 표현과 중복된 서두를 피했는가 등등이 있었고 감점을 한 이유랑 어떤 점수를 준 이유도 되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채점 하나하나 기술을 해줘요. 그래서 독일 교사들은 채점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시험을 보고 나면 한 2주 동안 방학을 한다고 해요. 그 시간 동안 교사들이 채점을 하려고. 네, 그리고 이거는 김나지움이라는 중등교육기관 11학년 1학기 기말고사인데요. 나는 딸을 낳지 않을래요라는 엄청 어려운 시를 제시해 두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풀게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제가 시사점이라고 했지만 뭐 엄청난 시사점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알게 된 거는 아, 정말 이두 양국의 교육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차이를 계속 조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분석해 보다 보면 우리의 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전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과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막연했어요. 아, 교육이 뭐 비판적 사고랑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데 도움이 정말 되는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천적인 역할,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는 나태하지 않게 생각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서로서의 교육 과정이 실현되는 데 여러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와 독일의 문서로서의 교육 과정은 되게 비슷한데, 유사한데, 실제 활동이나 여러 측면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거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이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생각해 볼 생각인데, 뭐,
아무래도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피사의 공신력에 대한 고찰, 이거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피사 언어 영역 점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아요. 독일은 공부 못하는 나라라는 어떤 영상에도 나왔듯이 되게 뭐지? 선진국 중에서 20위? 20위권? 되게 엄청 최하위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정도면. 근데 과연 그 피사 점수가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향후 연구 계획은 일단 첫 번째는 독일, 첫 번째로 독일 교육의 그늘, 두 번째로 독일의 청소년 문학과 자국어 교육 간의 관련성, 세 번째는 실제 교육 현장에 대한 건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동안에 방금 전에 보았다시피 독일 교육에 있어서 약간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 자료를 읽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늘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뭐 우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우리나라 국어 교육은 이래서 못했고 이래서 못했고 뭐 독일의 국어 교육은 이래서 잘했고 이래서 잘했고 이렇게 단순히 비교를 하려는 게 아니고 국어 교육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가,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그게 더 실현되기 좋은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네, 이 독일 교육의 그늘에 대해서도 꼭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생각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독일에서 한 학부모가 이제 학생을 독일 학교를 보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단점은 관심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 이끌고 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숙제가 필요 없다면 안 하는 아이들은 그 수업을 놓치는 거라, 독일에서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교육이라고 되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독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 환경이나 배경에 따른 성적 격차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생각이고요. 그 아까 보셨다시피 되게 문제가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이잖아요. 이걸 모든 아이들이 뭐 자기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실 현장이 괴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독일 교육의 그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이유는 독일에서는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나지움의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교과 교육학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선생님이 되려면 동문 일반 4년제 대학에서 독일어 교육과를 듣는 게 아니고 동문학과에 가서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또 다른 걸 복수 전공을 하고 졸업하기 전, 그러니까 교사가 되기 전에 2년 동안 실습 교사처럼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된다고 해요. 되는 시험을 볼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습생들이 처음 현장에 나가서 야 비로소 교육과정 문서를 보고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과 교육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실제로 독일 교사들이 교육과정 내려오는 거를 잘뭐 받아들이고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제가 연구를 하면서 좀 헷갈렸던 게, 그럼 독일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는 또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일의 청소년 문학과 자국어 교육 간의 관련성은, 독일 국어 교육이 되게 표현 중심적이잖아요. 비판적인 사고와 창의적 사고 이런 게. 그래서인지 독일의 청소년 문학이 되게 활발해요. 되게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고, 심지어 국어 교과서 텍스트로도 실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될수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네,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